요즘 명동에 외국인들 좀 많아졌더라고요. 아, 많아졌어요. 어, 예. 그래서 예. 이제 오프라인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돼서 그러니까요. 내수 경기가 조금 살아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어, 일단 여행 주고 일단 내수가 살아나야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네. 조금 활력을 찾으실 것 같아서 그쵸, 예. 어, 좀 한편으로 기분 예. 굉장히 좋아요. 예. 아마 뭐 경기 침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내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큰 어떤 그 거시적인 부분들은 뭐 지표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 실제로 이제 체감하는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이런 그 뭐 매출이라든지 장사 소상공인들 매출이나 요런 거는 아까 지금 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명동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예. 아예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인해서 호황을 누렸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급 술집이나 예. 예를 들어서 고급 스포츠 이런 분야는 조금 매출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어, 중산층이나 이제 서민층 이제 관광객을 상대하는 그런 업종이 있는 분들은 예. 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 이제 빈부의 격차가 조금 다시 좁아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은 미래를 선방해서 뭐 시장은 주식시장은 움직이듯이 예. 미래가 이제 앞으로 뭐 2023년 후반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예.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예.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지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벌써 1월부터 시그널 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12월에 산타랠리가 여러분들이 안 오네 했던 거는 올해 상반기에 이 그림자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랬던 거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반기는 뭐 이렇게 하반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난다면은 지금 1, 2월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빅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예.